안녕하십니까. 김효석 교수입니다. 설득을 잘하는 방법, 얘기하고 있죠. 오늘은 이 설득의 심리학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객을 미안하게 해라. 고객을 미안하게 해라. 상호성의 법칙 얘기를 해 드리겠는데요. 준다의 미래는 뭘까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준다의 미래, 줄 것이다? 아니요. 준다의 미래는 받는다. 또 하나 더. 져주는 게 뭐다? 이기는 것이다. 이게 상호성의 법칙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혼여행 갔을 때 기억이 나요. 정말 그때만 해도,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신혼여행 때나 돼야 이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잖아요. 부푼 꿈을 안고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 전에 얘기도 많이 들었죠. 해외여행 가면 그 팁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또 바가지를 쓸 수 있다, 조심해라. 그리고 팁은 얼마 정도 주면 되지,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팁 당연히 줘야 되죠. 근데 그때 느낀 게 이렇게 첫날 이렇게 관광을 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가이드가 본인이 맥주를 사는 거예요. 그것도 뭐 몇 병을 사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그 나라 맥주가 굉장히 싼데 선뜻 자기가 맥주를 막 삽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되죠? 미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막 식사를 더 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팁을 더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이드에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똑똑한 가이드는 저녁에 맥주를 산다. 그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 원 되지 않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팁을 얻어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먼저 주는 거죠. 저도 강의할 때 이 방법을 많이 했습니다. 선물을 되게 많이 가져가요. 뭐 마술카드, 또 뭐 발광 기후비계, 또 뭐 휴대폰 충전기. 가격은 그게 높지 않습니다. 뭐 저렴한 것들을 갖고 가는데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강의를 끝나면 제 이메일을 공개하고 제 강의를 녹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교재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많이 메일을 주지는 않아요. 뭐 강의 들은 사람 중에서 한 10%, 많아봐야 뭐 30% 미만인데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열에 아홉은 메일을 주시더라고요. 나한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 선물에 무슨 연락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메일 주소는 없거든요. 제 전화번호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저에게 메일을 줄 확률이 높아요. 이걸 봐도 알 수 있죠? 미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받으면 빚진 마음이 들어서 갚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고생도 했지만 많이 배웠는데요. 고객과 약속을 하죠. 약속을 많이 어깁니다. 뭐 만나자 그러고서 갑자기 가보면 사무실이 없고 또 뭐 갑자기 딴 얘기하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잘 됐어. 기회를 잡은 거야. 오히려 퇴짜를 맞고 이럴 경우에는 다음에 어찌됐든 그 사람은 내가 나를 오라 그랬는데 제가 바람 맞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미안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찾아갈 때는 지난번에 찾아봤었는데 만나뵙지 못해서 제가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저에게 시간을 좀 더 내주고요. 제 말을 잘 들어주자고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느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는데 정말 좋은 데야. 보람도 느낄 수 있거든. 야, 우리 같이 일주일 동안 좀 가보자. 한 20, 30분을 막 자기 자원봉사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하면서 같이 손을 꼭 붙잡고 일주일간 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물론 갈 수도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 그래? 그래, 일주일 너무 힘들지? 그러면 약간의 기부금을 좀 보태줄 수 있겠니? 우리 단체에다가? 그러면 선뜻 기부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안하니까 내가 일단 거절을 했잖아요. 큰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요구를 하면 먹힌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상대방을 미안하게 하는 그런 전법을 많이 쓰십시오. 그 요구를 할 때는요, 일단 큰 요구를 해서 일단 거절당할 걸 각오를 하세요. 그 다음에 작은 요구를 하면 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협상을 하거나 설득을 할 때 일단 질러버립니다. 거절당하면 그 다음부터 작은 거, 또 작은 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까지 와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기억하십시오. 거절을 당하셨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미안해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질르고 거절당할 걸 각오를 하고 그 다음에 작은 걸 들이대면 설득을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객을 미안하게 해라. 상호 속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흔한 것은 개도 안 먹는다. 희소성의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